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닿게 되는 북한강 최상류 지역. 맑고 깨끗한 호수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산 그림자를 모두 품고 천천히 흐릅니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은 특히 겨울에 여행하기 참 좋은 이곳.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오늘은 다리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주봉입니다. 안 가냐?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 특별자치도 화천군입니다. 지금 화천군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온 화천의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 군민들은 추우면 추울수록 더 활기를 띈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추울수록 더 뜨거워지는 열정의 고장 화천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레디 고! 눈부신 겨울의 땅 화천에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산천어를 든 북극곰이 손님을 맞이하는 화천군. 겨울이 다가오면 화천군은 일찍부터 겨울 축제를 준비합니다. 특히 이곳은 얼음나라라는 별칭이 딱 들어맞는 장소인데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추워지는, 밖에보다 여기 기온이 더 낮을 것 같아요. 엄청, 어이구, 야야, 벌써 추워지는데? 아마 이분들이 세계적인 얼음 조각의 장인들 같아요. 와, 이건 뭐야? 집 짓는 재료가 온통 얼음의 신기한 건축 현장. 중국 하얼빈의 얼음 조각 전문가들이 해마다 직접 와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조각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我制作品都达已经达到了30多年，我们的冰雕师傅都非常有工作经验，任何一件作品，我们也是都是按照精益求精的这个工作来完成，还有我们这个雕刻师傅，就是在国际上都获得过国际大奖的。 아, 최고예요. 아, 그런데 해마다 오세요, 하천에? 现在去考试是应该是18年了。 우리 이번에 여기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像我们这次分了四个景区，这是我们的韩国景区，就是韩国的景区。我们第二个是游乐景区，像我们的最室内最大的八字回转大滑梯，还有我们的还有个世界的景观。 是个世界景观景区，叫那个土耳其教堂，印度的宫殿，还有我们还有个景区，是我们的中国的景区，就是天下第一关，还有园林。 여기 보니까 엄청 넓구만요. 예. 이 몇 평이나 돼요? 규모가 1,7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번엔 몇 동을 지금 조각하는 거예요? 지금 총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35개 정도 되고요. 예. 지금 크게 얼음 미끄럼틀이 100m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기구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와, 이거 남녀노소 누구나 오면 환상이겠는데요. 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아이, 그럼 한번 타봐야죠. 계단도 손잡이도 죄다 얼음인 성벽을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동심의 세계로 출발! 이런 미끄럼틀은 살다 처음이에요. 올림픽에 출전한 봅슬레이 선수가 이런 기분일까요? 한번 출발한 이상 브레이크란 없다. 마찰력 없는 얼음 위에서 사정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 속도감과 스릴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고, 최주봉 살려! 아이고, 나 살려! 야, 이거 쉽진 않네. 아이고, 완전 뒤로 차쳐져가지고 난 완전 뒤로 팔랑 까진 줄 알았어. 우리 어린이들이나 오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아, 재밌어요. 짧은 15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이 완성되면 화려한 파빙식과 함께 내부가 모든 게 공개됩니다.
오픈 소식에 발빠르게 달려온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푸바오 이슈 덕분이지. 컬러룸으로 만든 판다 조각상이 특히 인기가 많네요. 주변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찍어도 인생샷이 나옵니다. 얼음 미끄럼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도 나도 타보고 싶은 마음에 긴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미끄럼틀 속이 투명하게 다 비추다 보니까 꼭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거대한 눈사람, 아니 거대 얼음 사람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무사히 착지. 미끄럼틀 탈 나이가 지난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즐거움에 모처럼 아이 같은 미소를 되찾아 봅니다. 그야말로 나이를 잊은 미끄럼틀이지요. 이곳의 얼음 조각들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지의 문화유산을 재현한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서울에 경복궁이 있다면 화천에는 얼음 경복궁이 있다. 얼음으로 만나는 한국의 전통문화 정말 멋있죠. 오늘 너무 추웠는데 여기도 너무 추워서 근데 여기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화천에는 일단 산천어축제랑 토마토축제, 쪽배축제 같은 축제들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산도 많아서 공기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있어서 경치가 좋아요. 화천 산천어축제로 오세요. 화천군이 이렇게 겨울에 본고장으로 우뚝 서게 된 거는 바로 화천 산천어축제의 놀라운 성장 덕분입니다. 대단한 관광지도 마땅한 놀거리도 없던 20여 년 전에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시작한 화천 산천어축제를 이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글로벌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 한 번 손맛을 보면 매년 다시 찾게 된다는 화천 산천어축제만의 매력.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사람들이 더 추운 얼음판 위로 몰려드는 모습에 한 유명 외신에서는 화천 산천어축제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전 세계로 입소문이 퍼졌으니까 이게 바로 K-윈터가 아닐까 하네요. 영하의 추위에도 기꺼이 얼음물 속에 들어가는 한국인의 이한 치한 정신. 이렇게 세계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 기간에는 화천의 주도라는 국군 장면들도 마음껏 겨울을 즐기러 나옵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화천 군민이 다 함께 만들어지는 축제입니다. 농민들은 축제 때 팔 농산물을 1년 동안 재배했고 또 산천어 키우시는 분들은 축제제서 산천어를 1년 동안 키웠고 또 지역에 계신 상가라든지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산천어 축제를 위한 손님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부여되는 경제 효과는 우리 국무원이 산출한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산출해서 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다. 산천어 축제는 화천 군민들의 자존감입니다. 또 화천 군민들의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 화천 군민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결집된 결정체가 우리 화천 산천어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 개막일이 다가오면 화천시 가정 알록달록한 산천어 소망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시내 곳곳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산천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성이 깃든 이 산천어. 이게 아마 손으로 만든 작업 같은데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정성이 많이 깃들어 있어요. 이런 산천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 보니까 칼라별로 색깔별로 골고루 그려서 아주 참 예쁘게 잘 만들었죠.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산천어 소망등을 만든 주인공은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1년 내내 소망등을 만드는 화천의 어르신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어준 셈이지요. 이거 옛날에 무슨 그림장 그리신 것 같죠? 예, 만드신 거 보니까. 우리 경력이 얼마나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보통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예. 그렇게 오래 되셨어? 아니 이거 저
이 산천어 축제 시작할 때부터니까. 그럼 이게 10년도 넘었어요, 축제가? 예,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저 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보실 전, 예. 그때는 자부심을 갖죠. 예. 근데 거의 다 산천어예요? 다른 뭐 송어 같은 건 없나? 뭐 메기 같은 거는? 아, 여긴 송어는 없어요. 전부 산천어예요. 아, 맞아. 내가 실수했네. 아니, 산천어 축제에 산천어지. 그냥 메기나 붕어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제주봉지 보시를 보려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 그래요. 옛날에 미술 공부하셨어요? 무슨 미술 공부를 해요? 안 하셨어? 네. 아, 그래, 잘 그리시네, 그림을. 응? 그래도 이렇게 산천어를 하는 거 세계적으로 와서 구경한다는 거 얼마나. 그렇죠. 자부심이죠. 네, 자부심을 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고. 화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산천어. 알고 보면 맛도 영양도 아주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청정 1급수에 사는 산천어는 어떻게 요리해 먹어야 더 맛있을까요? 화천 산천어 축제의 메뉴 개발을 담당하는 셰프님을 찾아갔습니다. 광어보다는 붉고 송어보다는 연한 분홍빛의 산천어 회. 보기 좋은 회가 먹기도 좋다는데 맛이 무척 기대가 되네요. 날것을 먹기 어려운 어린이나 외국인이라면 이런 요리도 좋겠어요. 뜨거운 기름에다가 산천어를 통째로 튀겨 익힌 다음에 매콤 달콤한 소스를 입히는 산천어 칠리. 올겨울 축제 때 선보일 신메뉴라고 합니다. 좀 달달하고 매콤하고 해가지고 아이들도 잘 먹을 그런 요리예요. 산천어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마늘 갈은 거하고 양파 갈은 거를 갖다가 위에다 발라준 거예요. 밑간으로 비린내를 잡는 살코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튀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입히고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튀김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죠. 아무리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도 젓가락을 들게 만드는 산천어 식당의 스테디셀러 산천어 가스. 이 소리부터가 사람 군침을 돌게 만드네요. 생선가스나 튀김은 주로 흰살 생선을 재료로 쓰는데 산천어를 요리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식감은 뭐 보들보들하고 비슷한데 기름기가 조금 산천어가 더 많아요. 다른 생선들은 흰살 생선 기름기가 없는 걸로 쓰고 오히려 산천어는 기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더 고소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이 메뉴 보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지금 개발한 메뉴가 몇 가지나 되나요? 산천어 요리 메뉴에 있는 거는 한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15가지? 예. 보통 이제 4인 기준으로 이런 전체적으로 드실 수 있는 산천어 메뉴가 여기 세트 메뉴에 보면은 산천어 가스, 산천어 튀김, 회, 매운탕, 뭐 산천어 계란말이 요 정도가 지금 한 번에 맛보실 수 있는. 이게 산천어 세트예요? 예. 네, 이건 전에 없던 메뉴입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처음 개발돼가지고 셰프님이 선보이는 거구나. 예, 예. 몇 년 되셨어요? 이렇게 음식 만드신 지가, 셰프 하신 지가. 저기 여기 산천어 식당만 한 19년 하고 있습니다. 화천에서만? 예.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예사롭지 않아요, 음식이. 이거 뭐 1, 2년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산천어만 20년 가까이 요리해온 전문가의 만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어봅니다. 우선 회 한 점부터 시작할까요? 산천어는 1급수. 깨끗한 물에서만 잘할 수 있는 물고기가 산천어예요.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은 신메뉴 산천어 칠리. 아, 이거는 아주 그냥 다른 음식 먹는 것 같네. 애들도 좋아하겠다 이거. 애기들 먹으라고 계란말이를 산천어를 넣어가지고 지금 저 어묵이 산천어로 만든 산천어 어묵으로 만든 반찬이고요. 아, 이거? 예. 이 어묵. 산천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어묵. 어묵탕은 물론이고 밑반찬으로도 활용 가능한 산천어 어묵에 얼큰한 매운탕까지 온 가족 입맛을 다 사로잡을 만큼 다양한 이 요리들을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 중에 모두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제대로인데. 요거면 막걸리 한 잔에다 딱 하면 끝낸다. 되게 산처럼 못 먹는 분도 계시죠? 예. 어, 산처럼 못 먹는 분들한테는 어떤 메뉴를 좀 제공해 주시고 선구해 주시겠어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천원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네. 추억의 도시락을 새로 예전에 했었는 건데 부활시켰고. 뭐 이거요? 예. 추억의 도시락. 얘를 딱 보면 이렇게 도시락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다 가지고도 반찬은 있으니까 딱 그냥, 아, 요거 2인분이야. 딱 보니까 넉넉하잖아. 요 안에 또 김치가 깔려있어, 바닥에. 화천은 산천어로도 유명하지만은 에티오피아 커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화천과 에티오피아 커피라니 좀 의외죠? 사실 화천군은 에티오피아와 인연이 깊어요. 그 이야기를 이 카페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이색적인 소품들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반갑습니다. 카페가 다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에티오피아에 제가 온 것 같아요. 아, 예, 좀 안 예. 가봤습니다만은 예, 어? 예. 아주 이국적이고 이색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독특하네요. 예. 제가 에티오피아 한 12년을 예, 살고 와가지고요. 사장님 부부는 오래전부터 에티오피아에 살면서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의 활동과 화천군의 참전용사 후손 장학 사업에 함께 힘을 쏟아왔습니다. 현재는 아내인 하옥선 씨만 현지에 남아있고 남편은 한국에 돌아와서 에티오피아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올해 15년째 그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예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학생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좀 변호사, 의사, 아, 그래요? 예예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배출했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카페인 만큼 이곳에서는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인 분나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아메리카노와는 만드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아, 고소하다 냄새. 예. 아, 저도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예. 그냥 커피는 잘 못 마시는데 네. 엄청 향이 좋아서 되게 좋아해요. 어디 가면 꼭 에티오피아 커피 있냐고 물어봐요. 예. 아, 있다면 한 잔 달라고 하거든요. 예. 저도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거 좋아하나? 태우는 거 좋아해요? 이거보다는 더 태워 다크하게. 아, 다크하게 네. 좀 더 더 태우자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진하게 로스팅한 원두는 그라인더로 갈아주는데요. 현지에선 절구에 빻는다고 합니다. 분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토기 주전자. 커피를 거름망에 거르지 않고 재배의 나라는 전통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이는데 세 번 정도 부르르르 끓어오르면 완성되는 거예요. 예, 세 번 다 했습니다. 세 번 다 끝나셨죠? 예, 예.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 마시는 예법이 있다고 합니다. 각 잔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세 번을 마시는 겁니다. 와. 선생님과 저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예. 위하여. 야, 향은 아주 향은 기가 막히다. 보산지에서 나온 커피가 확실히 맛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건 고소해요. 네. 아주 뒷맛이 고소해.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하여. 예, 예. 부족 간에 싸움 나지 않게 평화를 예. 위하여. 86개 부족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는. 예. 에티오피아 설탕입니다. 설탕. 예, 예. 사탕 수수로 바로 만들어 가지고요. 가공을 안 한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맛있고 달질 않습니다. 달지 않네. 네. 예. 쓴맛만 없어졌어. 예, 맞습니다. 저 유리 유학생입니다. 화천군에서 장학금 주는 나엘. 어. 어,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근데 뭐, 난 영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한국말로 하잖아. 누구세요? 좀 예, 저기 저희 나엘은요. 예. 저기 그 저기 아디스 아바바 이도표 있을 때 학교 공부하고 그럴 때 저희가 후원도 해주고 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일도 하고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화천군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계속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화천에서 화천군에서 장학금 지금 버는군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게 해가지고 오.
작년에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요. 어. 합격을 했습니다. 예. Congratulations. 예. 오, 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똑똑하군요. 말을 이렇게 너무 잘하네요. 아, 여기 한국에 그럼 몇 년째야? 몇 년은 안 됐고요. 온 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해, 한국말. 네. 우리 한국말이 어려운데. 선생님이 나오시는 드라마를 열심히 봐가지고. 우와, 그러시구나. 제가 한번 이제 한국에서 택시를 탔는데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참전여사 후손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 딱 내리고 나서 나는 너 택시비는 안 받겠다. 와. 그 돈을 가지고 할아버지 묘비에 꽃 하나 한 송이를 사서 나 드려라 이러신 거예요. 부사님이? 네. 한국에서 또 그런 경험을 또 하니까 울컥하고 아 이렇게 할아버지가 가신 지가 진짜 꽤 됐는데도 기억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화천 어때요? 화천 너무 저한테는 사실 화천군 사람들도 거의 다 저를 알고 있다고 알겠죠. 제가 알고 있고 저한테 제2의 고향 그렇겠죠. 네, 제2의 고향이죠. 정도여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졸업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 했으니까 네. 앞으로 꿈도 더 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 변호사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국제 변호사로? 네. 그럼 어디로 외국으로 더 나갈 거예요? 아니면 본국으로 에티파를 갈 거예요?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일은 일단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에티오피아를 갈 수 있으면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앞날에 축복을 빌며 한 잔. 아주 부드럽고 이게 사실 커피를 같이 끓이는 거라서 찌꺼기의 맛이 좀 들어가면 별로 맛없다고 하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진짜 깔끔한 맛인 것 같아요. 깔끔한 맛이에요? 네. 그럼 저 본국에서 이렇게 가끔 마셨어요? 그렇죠. 많이 마셨죠. 많이 마셨어요? 네. 이젠 화천의 풍경만 봐도 커피향이 느껴질 것 같네요. 얼마 전부터 화천군은 스포츠의 고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강변에 조성된 널찍한 파크 골프장이 동호인들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운동하는 즐거움 때문에 화천의 파크 골프장은 꾸준히 운동하는 지역 주민과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오는 전국의 동호인들로 늘 북적입니다. 골프보다 입문하기 쉽고 비용 부담도 적은 진정한 생활 스포츠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 보니 북한강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이곳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파크 골프를 치러 온 김에 화천 여행을 즐기는 동호인도 아주 많다고 하네요. 집사람 여기 고향이 여기예요. 고향이 여기라 이제 주위에 이제 쉴 때 한 번씩 이렇게 들립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와갖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지금 다섯 번째 왔어요. 엄청 잘 쳐죠? 예. 다섯 번째? 예. 저도 또 이런 즐기는 낙. 예. 친구들 이제 동료들하고 올려서 노는 거, 그 재미로 오는 거죠. 아, 예. 코스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좀 넓고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훨씬 좋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뭐 지역 주민들도 아주 뭐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많이 치고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골프는 그래도 치고 걷기 운동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좋죠. 운동하니까 좋고 걸으니까 좋고 우리 나이 때는 너무 더없이 좋은 운동이고 진짜 짱이에요. 이런 거 촬영 다니는 시간 나머지는 화천 와서 이거 하세요. 걸음마 할 때부터 깨끗하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 아, 이 넓은 광장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골프장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는 300m도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골프처럼 아 여기는 전국에서 오죠. 정말 선호하는 이곳입니다. 파크 골프가 많이 진짜 우리 보급됐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말 엄마들 정말 진짜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정말 어린애들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진짜 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산천어 축제에 버금갈 정도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는 만큼 화천군에서는 앞으로 간동면과 산해면 두 곳에도 추가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명실상부한 파크골프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 같네요. 제가 파크골프 친 지 2년 됐어요. 치다 보니까 재밌어. 재밌는데 파크골프가 저변 확대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돼서 아 이거를 좀 산업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있어갖고 면밀히 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에 좀 단점을 보완하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재밌게 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북한경 수변에다가 동호인들이 재밌게 칠 수 있는 페어도 넓고 길이도 넓게 하고 또 경관도 좋은 데다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대한민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에서 전국대회를 4번을 하는데 연어보다 규모가 좀 크고 또 시상도 좀 높여놓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파크골프 성지가 화천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만 정도 이렇게 옵니다. 추울수록 활기가 넘치는 고장 화천. 이번엔 사내면 사창리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사창리는 많은 예비역들이 군복무의 추억을 간직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마을 방송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방송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다는데 방송 내용도 참 알찹니다. 사내면 창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내면 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전에 사탄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를 삼키고 있는 곳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사내면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쇼츠 촬영을 마침 새 특집 콘텐츠에 대해서 회의 중인 모양인데 PD도 카메라 감독도 구성 작가도 다 갖춘 마을 방송국이라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유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방송국이라 써 있길래 난 방송 뒤 방짝만 보면 끌려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송국이 여기에 이렇게 결성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여기 24단이 해체가 되고 마을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인구도 6,800명이었다가 5,700명으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홍보를 하고 알려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놀러 오실 수 있는 예. 방법이 뭔가 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방송국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지역에 축제나 그리고 뭐 역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있잖아요. 정보 공유라든지 칭찬거리, 뭐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찾아왔네. 네. 최주병 선생님 오셨으니까 같이 함께 촬영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좋아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촬영해도 될까요? 저는 원래 지금 네. 촬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공간이 아주 좋은데요. 응? 널찍하고 말이야. 방음 다 해놨어 보니까 제대로 방송국 스튜디오를 연상케 했는데. 자, 테마 비행길 최주봉의 특별 출연. 어디 재미있게 한번 찍어봅시다. 자 오늘은 온 동네 방네에요 정말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분이 나와주셨거든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쿠웨이트 팝 최주봉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천군 네, 사내면 주민 여러분 배우 최주봉입니다. 저는 이번에 화천군에 MBC에서 테마기행길 촬영차 사내면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 저 또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화천 사내면에 오시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여기 초행길이에요. 네. 저는 바로 이웃 조금 떨어진 곳 강원도 원통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그때 여기 얘기는 많이 들어 똑같은 네. 전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역전의 용사들은 뭐 사창이나 이 사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정겨워요. 처음 왔는데도 정겹고
하여튼 뭐 이웃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어, 와보니까 뭐 동네가 꽤 사내면이 조그만 줄 알았더니 엄청 크구만. 어, 놀랬어요 저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화천 사내면 온 동네 방네 하면 같이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사내면 온 동네 방네 화이팅! 한바탕 토크쇼를 하고 났더니 출출해지네요. 이 마을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식당이 있다기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오호, 메뉴는 소머리 국밥. 겨울철 든든한 한 끼로 국밥만한 게 또 없지요. 시장 인근에 위치한 노포라고 들었는데 사장님은 상당히 젊어 보이네. 알고 보니 대를 이어서 하는 식당이라나요. 네, 이 사내면 사창리에서 4대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어, 저기 사진, 큰 사진에 에, 카메라에서 보면은 왼쪽엔 애할머니에 1대, 바라보는 오른쪽엔 어머니 2대, 3대는 현재 저 앞에 초등학생, 저 어린 학생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이십니다. 네, 어, 아드님이 4대째. 네, 맞습니다. 4대째. 아, 예. 와, 그래요. 제가 한 거랑 아버지 한 거랑 또 처음 맛이 나갈 달라. 때는 맛이 달라가지고. 다르겠지, 그럼. 그래가지고 처음 초반에는 손님들 오셔서 뭐라고요? 드실 때도 어, 맛이 변한 것 같다. 그때 해가지고 어, 그러면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괜찮아졌다, 맛있어졌다고 어, 하셔가지고. 당연히 오든 단골들은 비교가. 그쵸. 비교하죠. 어? 이 맛이 아닌데. 어? 딱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도 이게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누가 만드냐. 그게 손맛이라는 거. 그쵸, 그쵸.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은 아버님이 채워주셔야 되겠네. 주방에 부부가 들어가면 하루 세 번 싸운대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자하고 들어가면 하루 네 번 싸울 수 있고. 어? 그래서 저는 그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네. 레시피 곡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봐서는 눈에 안 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한두 번 그걸 잔소리를 끝나고 네가 터득해라 이제. 그렇지. 그렇게 내비를 뒀어요. 어. 본인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지내왔습니다. 어. 많은 일도 하시면서 주변에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 이게 대대 대대급은 다 갔어요. 다 갔으니까요. 대대급 미안은 예, 예. 뭐 중대까지 가셨겠네. 중대도 해달라는 데는 이제 갔어요. 어, 중대, 대대, 연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고생하는 이런 수색대, 수색대 친구들은 겨울에 제가 짬뽕도 해줬어요. 동남아 겨울엔 또 예. 짬뽕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물 맛이니까. 예, 예. 어? 우리 장병들한테 아주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군요. 국방의 힘이죠, 그게. 근데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 이제 부대에서도 이제 아직 코로나가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잠시 중단됐군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면 뭐 또 다시 차로 해서 그냥 또 한번 도와주려고. 예, 예, 예. 야,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대단하시네요. 예. 오. 화천의 군인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사장님과 그 후계자의 국밥. 사내면 방송국 주민들과 함께 모처럼 떠들썩한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 마을 분들도 평소에 자주 드나드는 단골 식당이라고 하니 맛이야 뭐 보장받은 셈이죠. 뜨끈한 국밥에다가 매콤한 강원도식 메밀전병. 거기에 수육까지 곁들이니까 뭐 수라상이 따로 없습니다. 와, 요거 믿으라니까 어? 녹네. 수육이 이런 맛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르신들 와가지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도 길게지 않고. 여기가 문정성시를 많이 이뤘죠. 이게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 아, 장난 아니더라도. 예, 평상시에. 그렇죠. 예. 평상시라도. 예. 휴가 가고 휴가 오는 예. 우리 장병들이 엄청이 들렸겠어요. 아, 그렇죠. 그죠? 예. 와, 이거 신토불이에요. 예. 농사져 가지고 여기서 직접 음식 만드시고. 예. 그러니까 맛이 변하지는 않는 거죠. 예. 예전 맛하고 지금 맛하고 밥맛이 어때? 똑같 비슷해요? 그렇죠.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변화가 마, 없죠. 변화 없는 게 없이 그대로 계속 똑같은 맛을 내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사창리 시내에서 아주 조금만 산으로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창리 산 속에 몇몇 예술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보금자리를 꾸몄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의 풍경은 어딜 보나 화폭에 담긴 그림 같아요. 눈부신 설경 한가운데에 놓인 고즈넉한 집, 여긴 또 어떤 곳일까요? 아, 선생님, 우리 마을에 오시면 이게 간식을 드셔야 되는데 12월대로만 드실 수 있는 간식입니다. 이게 대봉시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오시는 분들 우리 작가분들이 직접 깎아가지고 이렇게 다 매달아 놓으면 택배 기사님도 그렇고 한번 드셔보세요. 예, 작가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하나씩 맛은 보시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와, 환상인데 맛이. 꽃감태기 직전이라서 아마 아직 꽃은 안 피었지만 이럴 때가 좀 나시는 거예요. 예예. 이미 까치용 꽃감을 저렇게 따로 매달아놨습니다. 아이고, 까치 먹이. 네네. 까치 봐봐. 초면부터 꽃감을 대접해준 이곳은 놀랍게도 미술관입니다. 주인장은 전국에서 수집한 커피잔과 차잔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이 아닌 도예 작가가 직접 손으로 만든 잔만 엄선해 모은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모아온 수집품인 만큼 그 양도 어마어마하죠. 그마저도 전시실에 진열해 놓은 잔들은 수집품의 일부라고 하네요. 아니, 이 잔이 도대체 이거 개수로는 셀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과장님도 모르시죠, 몇 개인지 뭐. 아, 제가 저도 모릅니다. 모르죠? 네. 와, 이거 직접 구우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름 있는 작가분들이 만든 커피 잔들입니다. 그리고 커피 사발들. 아, 작가들이 만든 거? 예, 커피 잔의 원형은 커피 원산지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고산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최초로 커피를 마실 때 이런 사발 형태의 잔에다가 마셨어요. 이름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 잔 이름을.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게 또 우리나라 커피잔의 주종인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예쁘고 보기 드문 잔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수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처음에는 작가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작가들은 먹이 살리기? 예, 그렇죠. 저희들이 판매를 해줘야 작가들이 수익 구조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남은 것들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미술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자기는 치고 많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커피 잔, 커피 잔만. 잔만. 이 많은 잔 중에 고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고가 있습니다. 이따가 고가가 예. 어떤 건지 한번 더. 요 최고 위에 잔, 보라색과 푸른색 계열의 요 잔이 있습니다. 아, 요 예. 마지막 글의 가격이 한 890, 900까지 갔던 잔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20만 원에 시작을 해가 바리스타들끼리 서로 거래를 주고받다 보니까 가격이 위에까지 올라간 경우입니다. 거의 천까지가?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한 8년 전에 제작한 잔인데 그때 수량이 20개도 안 됩니다. 아, 국내에 지금 예, 유통된 게 예. 아주 귀하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 지금 손잡이를 저렇게 얇고 튼튼하게 좀 위태롭지만은 좀 아름다운 잔을 만들 수 있는 작가가 많이 없죠. 품격 있네요. 예, 그렇죠. 나쁘죠. 격이 있는데 이 잔이 묵죄 그러니 이걸 여기다 커피 한 잔. 어느 분들이 많이 와요? 이 전시 이런 거 보러 오는 사람 많을 텐데. 예, 그렇죠. 주로 커피 애호가들. 애호가. 예, 바리스타 분들. 바리스타 분들은 자기만의 잔을 하나 가지고 싶으니까 만들고 싶고 여기 오셔가지고 참조를 하고 잔을 잡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잡았을 때와 같은 어떤 느낌과 희열이 오죠. 수상구에서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전시실이 부족해가 연도가 꽤 오래된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 있어요? 신라 때 이런 토기잔들 이 같은 경우는 한 1600년 정도 시대가 갑니다. 그 문화재인데 그럼? 예, 거의 문화재급이죠. 왜? 네. 예, 예, 가야 시대 때 이미테이션 아니에요? 이미테이션 아닙니다. 진품입니다. 진품이에요? 예, 예, 실은 이런 작품들이 여기는 몇 백집이다 있습니다. 아, 있어요? 토기들도. 고려말 조선초 때 작품인데 요 같은 경우는 예, 연도 최소 400년 이상 보죠.
오늘 한 몇백 년 된 잔으로 커피를 한번 마셔볼까요? 아, 저한테는 감동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잔을 미리 만들어 놓고 1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 그럼 오늘 최 선생님은 이 잔이 아니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연도를 좀 더 올려가지고 오. 요산으로 갔다. 이건 몇 년 됐을까요? 아, 요산은 한 고려 말이니까 그 1000년도로 왔잖아. 예, 한 12세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2세기. 오늘 이 잔으로 예. 조금 있다가 내려가셔가지고 예. 커피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이죠. 커피 맛은 원두에서 시작되고 잔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금요길 관장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내가 마실 잔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의 커피향과 과거의 손길이 만나는 순간 저만의 특별한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고려시대 말에 만들었던 이 사바라에다 커피를 따라서 지금 마시려고 합니다. 관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아마 이게 고려시대니까 이거 이 자리에 마시면은 제가 기를 받아서 올해 테마기행 길하면서 더 활력 있고 풍성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 연하게 먹으니까 이게 또 저한테 많은데 풍미가? 아마 이 잔의 입장에서는 아마 천년 동안 최 선생님을 기다린 잔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최 선생님 전생에 도공이었다가 직접 만들어 놓고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이 잔을 지금 다시 서고 있는 겁니다. 관장님의 해석이 좋네요. 인연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이 천년이 지난 잔을 아무나 잡고 마셔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겠죠. 관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야. 예, 그렇죠. 세월을 넘나드는 화천의 밤,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겨울이지만 화천에선 긴 밤이 외롭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하모니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부부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세상에 태어났어도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소. 당신 성이라 화천에 정착해서 라이브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부부 가수 해와 달. 사랑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뵌 지 한참 됐지만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보니까. 선생님도 여전하신데요. 선생님 저는 팬입니다. 두 분 노래 들으니까 제가 젊어진 것 같고 그 시절로 제가 이렇게 가 있는 느낌입니다. 가수가 노래 제목대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희는 진짜 축복을 불러서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매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까 노래할 때 보니까 저 무대 보니까 악기가 다양해요. 관악기도 있고 뭐 그래요. 예. 제가 이 화천에 와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보고 작업장 장갑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 친구들이 한 16명, 18명 가까이 되는데요. 장애우들이? 예. 예, 그 지적 장애 전부 다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이제 제가 한 5년 동안 이 밴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악보를 못 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연주를 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귀를 듣게. 예. 근데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까먹어요. 예. 까먹는데 그게 이제 워낙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예. 정말. 아, 그래요? 예. 그 친구들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도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친구들 보는 데서 같이 이렇게 불어라 해야 되니까 색소폰 노력해야 되겠네. 원래 기타리스트인데 색소폰도 하고 이제 다 하는 거지. 모든 관악기 다 다루시고. 네. 예. 예. 현도 다루시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치려면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연주를 해야 그 친구들이 이제 제를 보고 따라서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장애우들한테 모든 걸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 가장 행복한 그죠. 예. 야, 대단하시네.
100명이 와도 1명이 와도 관객이 요청하면 언제든 라이브를 들려준다는 부부. 다정한 부부 가수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오랜 여행길 끝에 집사람이 그리워지네요. 오늘 여행 마치고 돌아가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야겠네요. 노래소리는 듣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파하는 힘이 있나 봅니다. 화천에서 부부의 노래를 듣고 간 사람들의 흔적이 이 공간에 남아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 말입니다. 관객들의 바람처럼 부부가 내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해주길 바라봅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남편하고 둘이 열심히 음악하면서 이제 저희가 신곡하다가 이제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중단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신곡을 마무리 짓고 예. 새해는 그렇게 다시 또 도약에 해를 잡고 열심히 해보려는 네. 청룡의 해에는 네네. 꼭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아내가 너무너무 발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복을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 내년에는 선물을 이제 불러서 우리 아름다운 분들에게 많이 선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얼지 않는 추억, 녹지 않는 인정이 있는 고장. 날씨가 추워질수록 가슴 속은 뜨거워지는 고장. 화천군은 사계절 중에 가장 추운 겨울과 어두컴컴한 밤마저 여행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신기한 고장입니다.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따뜻한 마음과 밝은 희망이 넘친다는 의미 아닐까요? 얼음이 가득한 겨울왕국. 화천은 그 어느 곳보다 겨울이 뜨거운 여행지입니다.